자,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비트코인 어제 잠시 주춤한 듯 했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잘 버텨주면서 8,699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가오는 주말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아톰, 코스모스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스모스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한 이 코인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 JP모건의 블록체인 센터에서 갈라져서 나온 암호화폐 스타트업 카데나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그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이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술이 코스모스 네트워크라고 하네요. 이 JP모건에서 나온 회사답게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JP모건 임원들이라고 하고요. 코스모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와서 한데 모아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국가 채굴풀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채굴풀 사용자들은 전기료 혜택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또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현지 최초로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승인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에 신경을 써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비트코인 가지아를 또 외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규제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다수 거래소들의 증권법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증권형 토큰 및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주 중앙은행이 이더리움 결제 시스템에서 그들의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그들은 흥미로웠다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흥미가 좋은 흥미인지 나쁜 흥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더리움 기반으로 국가 디지털 발행 시스템을 테스트를 한 호주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와이스 레이팅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칼다노, 해시그래프 등등 암호화폐 샤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분석을 마치긴 했었으나 결국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이더리움 2.0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오스는 죽어라고 까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이스 레이팅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NBA 농구팀 중에 세크라멘토 킹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경기에 사용됐었던 농구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옥션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기술을 컨센서스 재단이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는 이더리움 재단이죠. 이처럼 이더리움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찰리리 라이트코인의 창시자는 최근에 이더리움 재단에 대해서 약간 따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투명하지 않으며 중앙화가 되어 있다. 코인을 미리 채굴한 조직으로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더리움을 매도했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 과거 고점에서 7만 이더리움을 매도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으며, 작년 말 같은 경우도 1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 컨센서스 재단이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밝혀봤자 욕만 먹는데 왜 밝히려고 하겠어요? 자, 한편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지금 삼각수렴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이더리움 관련된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비트코인이 횡보라도 해주고 있으면 그래도 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주말 동안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상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면제가 되고,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전 CFTC 위원장이죠.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가 자신의 꿈이었었던 디지털 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달러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엑센추어라는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함께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는 기업가, 경제학자, 규제 당국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싱크탱크 또한 구성하게 될 방침입니다. 또한 여기서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자, 디지털 달러 나오나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중국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국 내 중소기업 중에 3분의 1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505개의 미국 내 중소기업 중에 36%가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180여 개의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기업 운영의 일부로서 디지털 통화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생 기업일수록 암호화폐 수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30% 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기업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램을 판매하기로 예정했었던 리퀴드 거래소가 이 토큰 판매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SEC 그리고 법원의 갈등 때문인 것 같죠. SEC가 정말 정말 미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한국에 지사 설립을 발표했었던 바이낸스가 이번에는 야후 재팬과 대형 제휴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것 때문에 바이낸스가 일본 진출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는 정말 전 세계 다국적으로다가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바이낸스 원화 거래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SV 정말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사기꾼이라고 불렀다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피소된 호들넛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돕자고 모금 운동도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송이 노르웨이 법정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SV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어가지고 55,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SV를 현상금으로 걸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SV 진영 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 거래소들 중에 비트코인 SV를 상폐했었던 거래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라켄인데요. 크라켄 CEO가 최근에 비트코인 SV 관련된 소송을 접수했다라고 밝히고 비트코인 SV 커뮤니티가 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최근에 비트코인 SV가 계속해서 올라가자 한 트위터 유저가 제시 파웰에게, CEO에게 만약에 당신이 비트코인 SV를 재상장한다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CEO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트코인 SV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을 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트코인 SV 관련 소송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SV 진영의 이제 대갈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켈빈 아이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할 놈아, 크라켄의 CEO에게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왜 글로벌 커뮤니티가 당신의 어리석은 사업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격이 불같은 놈 중에 한 명이죠. 자, 비트코인 SV가 이유 없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SV가 곧 있으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또한 부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에서 숏을 치게 되면은 2020년에 최고의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로 이 시장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비트코인 SV 상승의 주된 배경은 와시 트레이딩, 그러니까 자전거래로 지적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SV는 조만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트레이더들은 대규모 숏 베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SV가 이유 없이 올랐다라면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또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지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조작판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민폐네요, 이놈들. 물론 수익을 내신 분들께는 이 좋은 소식이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또 다른 크레이그 라이트의 소송 이야기로 돌아가 봐가지고요. 아이라 클라이만이 이야기합니다. 크레이그가 제출한 키 전달자의 증거는 진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법정을 모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얼마 전에 개인 키의 마지막 조각을 획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서 나온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에 밝혀지겠죠. 모든 키를 입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암호화폐를 이제 비트코인 110만 개 정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과정들이 마무리되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으로 저희가 방금 아이라 클라이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의 형 데이브 클라이먼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많은 커뮤니티의 일원들은 이 데이비 클라이먼이 사토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 클라이먼은 사실은 컴퓨터 포렌식스의 전문가였다라고 합니다. CNN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였었는데요. 예, 바로 여기는 이 사람, 데이비 클라이먼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Easy or how difficult is that to happen? Well, they're having really fun in Facebook, and they're able to get into people's accounts and take them over and actually lock the people out of their own accounts. That's happened several times in the last 2 years on Facebook. 자, 저도 처음에는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데이비 클라이만이 맞다라고 합니다. 자, 사토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남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량이 연초일에 최대치를 기록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선물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코인메트릭스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해왔으며 장기간 일관되지 못한 변동성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거시적 환경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며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화를 장기간 일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 세력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금도 그렇지만요. 비트코인이 금처럼 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혹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은 몇 살이죠? 11살, 금은 5000살 정도, 혹은 그 이상.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게 좀더 시간을 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5%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갔다. 자, 과연 이것은 일시적인 펌핑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부디 아니길 바라봅니다.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승해 줄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그 다음 기사로 비트코인 9,000달러 문턱 못 넘나?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을 모아본 거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뉴스 BTC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 맥켄이라는 분석가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현재 차트상 비트코인은 강세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틀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를 넘어설 것. 필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큰 반등이 임박했다. 그리고 어댑티브 캐피털의 설립자 무라마드 무흐마흐도흐프, 앞으로 몇주 안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야, 거의 뭐 전부 다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그런 의견을 더욱더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서 켄터린 클라크라는 분석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것은 최근 저점 부근에서 비트코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버텨주었다라는 것이다. 자, 이걸 봤을 때 비트코인의 굉장한 상승세를 엿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조시레저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도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가격이 버텼다. 이러한 사인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1시간봉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버텨버렸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뭐 위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위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롱숏 포지션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파이낵스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변화가 없고요. 비트맥스에서는 롱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낸스는 여전히 숏이 더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의 선택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번 주말에 또 재미있는 롤러코스터가 저희를 맞아주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언제나 그렇듯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긴 광고는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광고 시청이 있어야만 이 채널은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새롭게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